근데 이분이 왜 이분을 보는데 겨울왕국이 생각나? 엘사? 겨울왕국? 근데 정말 이분은 제2의 전성기 하나 남아 한번 남았어. 아직 한발 남았다. 안녕하세요, 지봉장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거의 뭐 사주의 달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주를 한분더 준비해왔는데. 일단은 생년월일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. 그리고 여자분이에요. 그래. 근데 이분은 먹을 거, 입을 것은 다 있다고 그래. 예? 남는 것도 있고, 재물도 있고,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입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. 근데 이분이 왜 이분을 보는데 겨울왕국이 생각나? 겨울왕국? 겨울왕국 봤는데 모든 게 하얗잖아. 하얀데 이분을 보는데 모든 게 그냥 하얗게 보여. 하얗게 보면서 외로워. 겨울이 외롭잖아. 이분이 모든 게그 하얗게 보여. 겨울왕국처럼. 근데 막 춥다고 그래. 아우, 추워, 추워, 그래. 그러니까 이분은 먹을 거, 입을 거, 남는 것도 있는데 외로워. 그리고 이게 겉은 화려한데, 이분은 겉은 화려해. 여장부 같아, 그냥. 현실하게. 막 그렇게 다닌단 말이야. 근데 왠지 모르게 외로워. 외롭다. 혼자 오면 외롭고, 막, 남 모르게 기댈 곳이 없다, 이래. 그 이분은 결혼 안 하신 것 같은데. 맞아요. 사실 이분은 엄정화. 아, 가수. 네, 가수, 이제 가수 저는 이제 결혼이시죠? 탤런트도 하신 분, 뭐 영화도 나오신 분. 네. 아, 근데 이분을 보는데 자기가 최고고 막 그냥 남도 생각 안 해. 그냥 최고야, 최고 그냥 자기가. 그리고 모든 게이 사람은 모든 게 그냥 하얗게 보여. 그냥 혼자 사는 팔자야. 근데 이런 분들이 구슬 구차게 한번 해야 되는데 나 이분은 안할것 같아. 근데 구슬하면 잘 돼, 이 사람은. 근데 이분은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다니 같아. 온정호 씨께서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교회 봤으면 다니는지는 좋겠어요.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다니셨다 우리 할아버지가. 아니, 진짜 실제로 교회를 근데 다니시고. 한번 대차게 한번 하면 정말 제2의 전성기가 나올 것 같아요, 이분은. 이분 같은 경우에 몇안 되는 이제 장수하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, 사실. 되게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꾸준함이 계속 2021년, 2022년도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? 이어가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은 재주는 있어. 재주도 있고 끼도 있고, 만인들의 사랑도 받는다고 그래. 그래서 그모 아니면 도야, 그냥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이렇게 탁 다니지만 그 거닐 때는 좋아. 겉을 화려하면서 거닐 때는 막내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보고. 근데 혼자 다그 사람 가고 나면 집에 있으면 어떠냐? 외로워, 힘들어. 되게 음반 활동이나 영화, 연기, 뭐 예능 같은 거 재주꾼이죠. 그렇죠?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구설. 과연 구설 수가 있어? 물론 연예인이라면 구설 수에 구설 있죠. 오르는 건 당연해요. 당연한데 좀그 농도 이제 근데 구설의 구설은 이분은 이제 뭐 내년에 좀 올해 구설이 좀 많았어. 마음의 상처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낫다 그래. 근데 정말 이분은 제2의 전성기 하나 남아. 한번 남았어. 또 대박 터지는 일 남았나? 그거는 추후에 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